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딱 10분. 자, 주식 전략 및 추천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뽑았는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바닥 찍었다? 물음표입니다. 자, 확인해 보고요. 메타버스 ETF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숨은 수혜주가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 하락했다. 이유는 뭘까? 그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망부터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옵션 만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전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뜬바닥 형태를 띠면서 시장이 마감될 것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본격적인 움직임이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지금 어제와 오늘 사실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고, 저는 이제 이것이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함으로써 미국도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다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잠재적 약재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테마주들에 대한 순환매도 이어진다. 그래서 트렌드들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오늘까지 낙폭과대에 대한 시장이었다. 대신 다음 주부터는 그런 이슈에 의한 이슈몰이에 대한 순환매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위기, 불확실성을 에너지로 해서 상승하는,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쫄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그래도 바라보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또 저를 믿고 열심히 주식을 줍줍 하신 분들, 잘 모아 가신 분들, 다음 주에 그리고 이번 주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 주에도 또다시 한 번 더 큰 성과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 오늘 코스닥에 대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코스닥 지수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일단 코스닥에 대한 지수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야 됩니다. 지수가 빠지면서 지금 코스닥이,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코스닥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가지고 에코프로, BM, LNF, 펄어비스, HLB,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제약, SK머티리얼즈, 위메이드, CJENM인데, 위메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 전일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한 상승이 이루어졌고, 오늘은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는 지수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지수가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종목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일은 지수를 올릴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오늘은 지수를 올릴 필요가 조금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대신에 코스닥은 개별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0.7%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는 낙폭과대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격도가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 코스닥은 지금 현재 1010포인트 부근이 또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코스피가 좀 더 약진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개별주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때마침 저희가 어제 밤 방송을 할 때 삼성전자를 지금 봐야 된다, 다행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전일 3%대 반등을 이뤄내는 모습이었고, ASMR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4%대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자, 렐미서치 같은 경우에도 4%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TSMC도 2.3% 반등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반도체 주가들이 다시 한 번 반등을 나타내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데, 대신에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등폭이 훨씬 더 컸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거죠. SK하이닉스는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욱더 크고, 삼성전자는 나머지 비중이 하만이라든지 또는 소비자 가전,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무슨 사업부 있다 보니까 반등폭에 SK하이닉스가 더욱더 크게 나타났고,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 오늘 외국인도 일부 유입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SK하이닉스가 하락폭이 컸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12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중바닥을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그 가격대부터 보더라도 9만원에서 9만5천원 사이는 매수 밴드, 그죠? 자, 녹화방송 꼭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이제 반등을 붙여 9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단기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반등을 이룰 수 있었다. 대신에 상단에 있던 자리는 여전히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삼성전자도 잠깐 한번 같이 보겠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방송 공개방송 진행하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이, 삼성전자가 오늘 종가상으로 7만원으로 마감하느냐, 69,900원으로 마감하느냐는 큰 투자 심리에 대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자, 우리가 동학개미로서 작년 3월 달에 대한항공, 현대차, 카카오 이런 대형주들의, 삼성전자까지 대형주들에 대한 저가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큰 시세가 나타났었고요. 그것이 1차 대전의 승리. 자, 이번이 2차 대전이거든요.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의 싸움이에요. 고가에서 만약에 붙었다면 우리가 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가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더 빠진다.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유동성의 힘을 믿어요.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다.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다시 또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예전처럼 그런 개미 투자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스마트화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빠지면 어떻게 장기로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의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 그 가격대로 봤을 때 7만원대를 오늘 이상으로 끝나느냐, 7만원대 미만으로 끝나느냐가 상당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건데, 7만 이상이 끝났다는 것은 이번 주 6만원 봐라, 7만원 깨져 내려왔을 때 우리가 밑에서 잡아줬다. 누가 잡아줬느냐,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 또 잡아줬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바닥을 다져줬다는 거죠. 연기금 이놈 새끼들은 오늘도 매도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함으로써 바닥을 잡아줬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크다 봅니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다음 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 개인 투자분들, 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아무리 휘몰아쳐도 지금 자리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때도 이겼던 것처럼 이거 또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주가에 대한 흐름이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당분간 좀 더 반등을 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ETF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메타버스 ETF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워져 있어요. 지금 총 4가지에 대한 ETF가 있는데, 4번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덱스터, 네이버, 위즈윅 스튜디오,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LG이노텍, LG이노텍 별표 3개입니다. 자, LG이노텍, 뭐지? 자, LG이노텍은 애플의 LR글라스 관련돼서 애플과에 대한 시너지, 그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 메타버스 ETF에 모두 다 편입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오늘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자, 앞으로에 대한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세 번 포함된 기업이 JYP 엔터, NC소프트, 카카오, 자이언트 스텝, C랩 종목입니다. 자, 그 밑에 두 번 포함된 기업인 U, 바이브 컴퍼니, SM, 퍼러비스, 알체라. 자,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 첫 번째 게임. 자, 두 번째는 미디어 컨텐츠다. 자, 세 번째 특수효과. 그 네 번째는 전자부품. 자, LG 노트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엔터.
자, 이런 기업들이 메타버스 ETF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5일 내일장 관심 종목, 일단 하이브 방탄소년단에 대한 콘서트가 11월 27일 LA에서 7시 반 현지 시간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탄소년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게 지금 현재 그 암표로 800만 원에 팔린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11월 27일 토요일 7시 반 LA에서 콘서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좀 더 주가적인 변화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 거고. 자,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 석탄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광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업인데 오늘 행보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TVA 홀딩스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저는 이제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유류 항공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담될 수 있다. 대신에 저가 항공은 지금 현재 여행객 수에 늘어난 것 때문에 좀 더 호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요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3분기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요번에 영광스럽게도 또 빨간 주식 원리 심화 클래스를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도서를 증정을 하고 있고요. 와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보시면 무료로 기초 14강짜리 교육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거기에서 심화된 부분으로 또 저희가 1강은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유료로 2강부터 10강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볼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요. 거기서 선착순으로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책도 증정을 해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교육 꼭 받아보시고요. 이번에는 또 저희가 스마트밴드 2주 체험권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직접 함께 매매도 한번 해보시는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소외랄까요? 그런 얘기들 함께 많이 나눴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시장이 참 힘든 구간에서 저희가 여기는 바닥입니다.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겨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주는 이번주보다 훨씬 더 쉬운 시장이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10월달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됩니다. 우리 여기서 또 큰 수익 낼 수 있으니까 힘내자고요. 다음주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정보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